우리 공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곧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독도에 출격하면 30분 만에 돌아와야 했는데 이게 들어오면 작전 시간이 앞으로 1시간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보잉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군의 공중급유기로 선정된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입니다. 보조 탱크 없이 111톤의 연료를 채울 수 있고 한 번에 300명까지 탑승 가능해 수송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의 사상 첫 공중급유기가 12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공군은 한 달 동안 주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거쳐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F-15K와 KF-16, 조기경보통제기 PSI,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될 F-35 스텔스 전투기가 급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 정도 작전할 수 있는데 공중급유기가 배치되면 작전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납니다. 최근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 10배 구역 침범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과 원산선 이북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도 F-15K가 유일했지만 KF-16도 합류하게 됩니다. 공군은 2020년까지 공중급유기 4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